자, 오늘의 얌얌이론은 이제 그 놀부 보쌈의 족발 보쌈 세트고요. 그리고 이제 묵뼈, 닭발 이렇게 먹겠습니다. 일단 목좀 축일게요. 닭발 좀 먹어볼까? 자, 된장. 대박이요. 됐고. 족발 먹어볼까요? 덩어리가 크네요. 마늘도 넣고, 자, 드십시오. 보쌈도 하나 먹어봐야 되겠네요. 빨간데 왜 이렇게 커? 배매너 형님들 적당히 하세요. 본인들이 못생겼고 능력 없어가지고 맨날 그 라면에 밥이나 말아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인터넷에서 악플 다는 분들이 보면은 실생활이 엉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은 개빠졌고 저는 제 주제는 압니다. 근데 본인들은 주제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아 누나님 어서 오시고요. 로메인님 반갑습니다. 김치가 맛있네. 유니님 또 펜가입, 통큰 펜가입 100개를,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니님 100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닭발도 역시 저는 닭발 특히 뼈 있는 거는 그 이상하더라고요. 재벌을 보니까 좀 노린내도 많이 나고 양념도 잘안 배이고 무뼈가 좋은 것 같아요. 쌈을 좀 보쌈쌈을 사 먹어봐야겠다. 여기가 놀부가 양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는데 김치가 맛있네. 특히 김치가 김치가 맛있고. 아이, 또, 나무님, 또, 풍선 100개를. 아이, 나무님, 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무님. 자, 드십시오. 도전 먹방은 뭐, 할때 되면 합니다. 아, 포항 이구마니 또 팬가에 또 감사하고요. 강원도 강릉서 막내 이모가 놀부 보쌈집 하신다고요. 좋겠네요. 갈비구이 이모 소시고요. 님 눈에는 이게 다이어트 식단으로 보여요. 흡연은 안 합니다. 스타가니 또 풍선 40개. 풍선 또 40개 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스타가님. 이게 족발만 하나 먹어봐야 되겠다. 어떤지. 별풍선 1000개는 스티커 하나 고맙고요. 다른 데서 시켰어요. 보쌈도 그냥 먹어보고. 역시 보쌈집답게 족발보다는 보쌈이 더 낫네요. 닭발도 요즘에 되게 비싸죠, 이거 보면. 그래도 저는 맛있으니까. 뭉치님 풍선 하나 고맙고요. 닭발이 은근 맛있어요. 못 먹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건들건들합니다. 뭉치님 또 풍선 2개 고맙고요. 콜라 하루에 몇개 먹나요? 적당히 먹습니다. 좀 줄여야죠, 이제. 닭발이 맛있잖아요.
명칭이 또 풍선하나 고맙고요. 잠시. 쌈을 또 싸먹어야지. 그래도 그 브랜드 집 치고는 뭐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먹고, 김치도 다 주고. 스타가님 또 풍선하나 고맙고요. 보쌈도 하나 올리고, 족발도 하나 올리고. 스타가니 풍선 두 개, 세개 고맙습니다. 자, 드시고요. 또네개 감사합니다. 아이, 또 스타가니 50개, 또 50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별풍선 9,764개님 또 팬가입 고맙습니다. 만룡님 보쌈은 원 할머니가 맛있나요? 놀부가 맛있나요? 다음에는 원할머니 시킬게요. 만능님 곱창 안 좋아하세요? 저 곱창도 잘 먹어요. 웬만한 건다잘 먹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해산물이 좀 땡겨요. 가리비나 좀 배터지게 먹고 싶네요. 가리비하고 개불, 개불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개불이 노맛이라고요? 개불을 안 드셔보셨나? 개불 그 꿀맛인데. 그 맛있는 개불은 무슨 맛이 없다고요? 그게 부드러우면서 입에 처음에 딱 들어가면 부드러우면서 이게 쫀득쫀득 막 진짜 맛이 진짜 기똥찬데 그거. 개불 그리고 뭐 해삼, 전복, 소라, 뭐, 그리고 조개 종류, 가리비, 뭐, 다 맛있어요. 오징어 회. 그리고 저는 회보다도 그냥 뭐, 오징어 회 이런 게더 맛있고, 낙지 탕탕이. 전복은 제일이라기보다 저는 전복도 좋아하지만은 소라 전복 종류에서는 소라 같은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가리비가 진짜 먹고 싶어. 가리비를 어디서 사와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아. 배불 징그럽지 않아요. 징그러운 거 없고 맛있습니다. 개불, 해삼, 그리고 뭐다 맛있어요. 해산물은
근데 개불 솔직히 맛있지 않나요? 초밥은 좋아하세요. 초밥 120개 먹고 나서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씩 가끔씩 먹었을 때가 있었나?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뭉치님 또 풍선 하나 고맙고요. 아무튼 뭐 개불, 해삼, 해산물을 한 진짜 배 터지게 한번 먹고 싶네. 뭉치님 또 풍선 두개 고맙습니다. 갈비 비싸더라고요. 어제 제가 회랑 그 해산물 해가지고 먹었는데 갭을 많이 달랬는데 진짜 승낙 줘가지고 진짜 조금자밖에 안 줘가지고. 봉준이 또 풍선 3개 내게 고맙고요. 또 5개 감사합니다. 갈부리 뭐랑 비슷해요? 뭉치님 또 풍선 10개 고맙습니다. 혼자 삽니다. 개불이 맛이 있긴 한데 그 몸에는 어디에 좋은 겁니까? 안녕님 반갑습니다. 안녕님 반갑고요. 아, 여기는 족발이 뼈를 안 주는구나. 뭉치님 또 풍선 20개 감사하고요. 닭발은 다른 집에서 샀어요. 뭉치님 또 풍선 30개 또 감사하고요. 자, 닭발 드십시오. 응? 닭발 드세요. 펩시충은 무슨 펩시충입니까? 탄산충이긴 한데 펩시충은 아니에요. 그냥 뭐 탄산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화면 터치에 따봉 표시. 자, 추천들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하단 좌측에 별 표시,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불편사항님 반갑고요. 아, 또1 더하기 이런 귀요미 고맙습니다. 불편님 감사해요. 당황하지 않고 별일 없듯이 이렇게 코리아가 반 이상이 줄어들었네요.
문치는 또1 더하기 1은 귀요미 고맙습니다. 노블보쌈은 아니 이거 그 노블보쌈 같은 경우는 명압이 끝났을 거고 여기는 무뼈 닭발을 이거 뭐 KOC 뭐 시킨가 거기 겁니다. 여기 그 금당이에요.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일부러 지금 어그로끄는 분이 계신데, 얌전히 그냥 시청하십시오. 안 그래도 바닥에 지금 엎어가지고 이걸 나중에 치우려면 아우, 장난이 아닙니다. 빨리 먹어야겠다. 이렇게 응? 소통하면서 먹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방송 중에 치우면 흐름이 끊겨가지고요. 그리고 그 원래 다 사람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습관이. 제가 이거 먹방 하면서 이렇게 막 먹다가 많이 이렇게 그 떨어지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양념이 많이 묻었다. 그럼 이거 좀 털고. 다 그렇게 먹는 겁니다. 리나노님 어서 오시고요. 이게 털다가 습관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이, 근데 빡치네. 나 편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음?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생각해보니까 빡치네. 응? 나 편하게 먹을 겁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소리 하면은 다 내보내려 하니까. 근데 닭발 너무 비싸네. 진짜 양이 적다. 닭발은 다른 데 시킨 거예요. 고기 좀 넣고. 자, 드시고요. 바닥이 진짜 한강이네. 뭉치는 또 풍선 4개 고맙고요. 아, 또 마시쭈님 또 50개. 마시쭈님 또 50개 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마시쭈님 구독. 만년이는 코카콜라랑 펩시랑 맛 차이 뭐라는 거예요? 난다 필요 없고 그냥 탄산이면 됩니다, 저는. 탄산이 강할수록 좋아요. 그 모바일로 보시면은 그 버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질을 좀 낮추십시오. 그 화질을 좀 낮추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화면 터치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아우, 매워. 그 화면은 그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그 위에 보시면은 그 최고 화질 뭐 일반 화질 뭐 그런 거 설정하는 게 있어요. 닭발 다 먹었어요. 하나 있네. 샐러드요. 닭발 맛있긴 한데 양이 좀 적습니다. 닭발이 요즘엔 더 비싼 것 같아요. 치킨보다도 비싸. 양으로 따지면은. 저 생일은 6월 달요. 몽친님 풍선 하나 고맙고요. 근데 다른 먹방도 다 똑같아요, 메뉴는 어차피. 이제 뭐 그, 이 메뉴에서 또 다른 회사 제품, 뭐 그런 것들을 먹는 거지. 어딜 가든 다 비슷비슷합니다. 음식값은 오늘 든게 49,000원이요. 쨍아님 팬가입도 감사하고요. 국수먹방이요? 최소 한 달에 4,500 버실 듯. 4,500 벌어요?
그냥 기가 탈수 없습니다. 저는 집밥 안 먹어요. 먹기 싫으니까요. 농촌님 또 풍선 하나 고맙습니다. 양념 족발 만들어 먹기. 닭발 시키는 돈으로 치킨 한 마리가 낫긴 하죠. 근데 가끔 닭발을 먹고 싶을 때가 있긴 있어요. 여기 시골 아니에요. 세탁한지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족발로 어떻게 무슨 삼행시를 쳐요? 족발 가지고는 이행시지. 이창호 9단. 이분 오셨네. 반갑습니다, 이창호 9단님. 다른 방에서도 어그로 잘 끄시던데. 네, 반갑습니다. 왔는데, 이제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저기 검은데, 이제, 안 보이는, 앞에 안 보이는 그 깜깜한 데로 들어가십시오. 자, 다 먹었고요.